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성원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함수에 들어갈 거예요. 자, 기본적인 함수부터 들어갈 건데요. 우선은 함수 들어가기 전에 함수 사용하는 이유부터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페이지는 우선은 if 함수 92페이지 펴주시고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요. 우선 함수 사용하는 이유부터, 논리함수 들어가기 전에 함수 사용하는 이유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요 여기다가 예부터 예까지 합계를 구할 겁니다. 여러분 함수 쓰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 하나 있지 않을까요? 뭐 있어요? 우리에게는 플러스 기호가 있죠. 맞죠? 자, 등호든 입력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되죠. 맞죠? 엔터 치면 합계 나오죠. 맞죠? 자, 이렇게 수식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수식 보세요. 좀 지저분하죠? 맞죠? 자, 이 수식을 여러분 제가 안 알려드려도 많이 아시죠? 합계 구하는 함수,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함수도 뭐란 얘기예요? sum이라는 함수, 합을 구하는 수식이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결론, 함수도 수식이다라고 해서 뭘로 시작이요? 등호, 는으로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함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한개 더요. 모든 함수는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닫힙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간다? 인수가 들어가게 돼요. 인수. 자, 여기 안에 인수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넘버 1, 넘버 2, 수를 넣으란 얘기죠. 자, 여기다가 수를 집어넣을 때, 물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각각 수를 집어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다가 이런 식의 범위를 넣으셔도 sum이라는 함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범위에 대한 합계이기 때문이에요. 엔터 치면 합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sum이라는 함수는 뭐다?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어찌됐건 결론. 여러분, 함수 쓰는 이유 아시겠나요? 함수는 왜 쓴다? 함수가 뭐다? 자주 사용하는 수식을 정의해 놓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합계 구하는 함수 sum이라고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곱셈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product라고 모스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함수는 수식에 대한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인 함수 함수 순서는 여러분 논리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요약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순서 들어갈 문자열 함수 그리고 요약 함수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논리 함수부터 가보겠습니다. 가장 좀 기본적인 구문을 좀볼 건데요. 자, 논리 함수에 여기 92페이지에 if 함수 펴놓으시고 재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저는 찍을 거예요.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찍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어디서 우리 살짝 봤던 거 조금 기억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if에서 봤던 거 기억하세요? 아니. word에서 봤던 거 기억하세요? if then else요. 예, 그거랑 규칙 작성할 때랑 매우 비슷합니다. if then else. 만약에 라고 가정문을 돌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매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게요. 수식에 논리 함수에 if 함수가 있겠죠. 그죠? 자, 클릭해서 돌아가 볼게요. 클릭. 자, 인수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여기 함수 마법사를 쓰면 좋은 이유가요. if 함수 들어가면 여러분 자동으로 어때요? 등호 는이 입력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함수가 써지고 그리고 괄호 열리고 닫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사용을 하면 좀더 편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이라는 이제 무엇을 쓰면 돼요?
조건을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인수 로지컬 테스트에다가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조건식입니다. 조건식. 조건식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건 찾아보세요. 조건. 어떤 거예요? 교육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찍을 거예요. 아니면 불합격 찍을 거예요. 조건은 80점 이상이죠. 맞죠? 자, 그대로 가볼게요. 80점 이상이다. 여기 에러 뜨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방금 쓴 이거는요. 절대로 올바른 조건식이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럼 이게 뭔 소릴까요? 자, 여러분 조건이라는 말과 조건식의 차이는 그러니까 조건식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뭐 A는 B다. 뭐 또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또는 뭐 A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항상 무엇이 무엇과 같다. 무엇이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항상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얘 봐봐요. 지금 얘는 비교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필기해 놓으세요, 반드시. 올바른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은 항상 어떻게 간다? 무엇이 무엇과 같을 때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여러분 무엇이 80점 이상일 때예요? 교육 점수가 라는 비교 대상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 펄스 같은 이유는 뭘까요? 펄스 같은 이유는 뭐가 얘가 80점 이상이 아니다라고 거짓이다라고 뜬 것이지 뭐가 없는 거다? 에러는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이다라고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이 부등호 있죠? 이거 여러 가지 종류를 좀 봐야겠죠? 자, 부등호 종류 갑니다. 책에는 따로 설명이 없거든요? 뭐 따로 여러분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자, 우선 방금 전에 봤었던 이게 뭐예요? 이상이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하겠죠? 얘가 뭐요? 초과. 얘가요? 미만. 얘가 그럼 뭐겠어요? 같다. 같은가? 이겠죠? 같다. 같다. 그럼 여러분, 혹시 이건 뭔지 아실까요? 얘가 뭘까요? 같지 않다요. 뭐 쓰시면서 나오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같지 않다예요. 등호는의 반대 개념입니다. 같지 않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교육 점수가 80 이상이면 이라는 조건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나는 어떻게 찍을 거예요? 합격이라고 찍을 거예요. 자, 이 조건 만족하면 뭐라고 찍겠다? 합격이라고 찍을 겁니다. 자, 이렇게 value if true, 즉 무슨 값이요? 참값으로 넣습니다. 참값 넣었어요. 밑으로 커서 내리면 여러분, 합격 앞 뒤에 쌍따옴표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왜 이럴까요? 기억하세요. 엑셀이 무슨 작업 프로그램이었어요? 계산 작업 프로그램이겠죠. 엑셀에서 문자 앞 뒤에는 쌍따옴표가 이제 입력이 돼야 합니다. 계산 작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거 쌍따옴표를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조건식이나 뭐 다른 어떤 곳에서는 문자 앞뒤에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되고 에러만 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조건이 여러분 예를 들어 이름이 성은재와 같을 때 이렇게 조건이 나왔다고 칩시다. 얘가 뭐와 같을 때? 성은재와 같을 때.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안 들어가고 에러만 뜨는 거 보이세요? 기억하세요. 문자 앞뒤에는 쌍따옴표는 기본으로 입력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해서 앞으로 무의식 중에라도 쓰세요. 엑셀에서 문자 앞 뒤에는 쌍따옴표 넣어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참일 때나 뭐라고 찍겠다? 합격이라고 찍었죠? 아니면 뭐라고 찍겠다? 불합격이라고 찍겠다. 이거 됐습니까? 여러분, 요게 가장 기본 if 구문이에요. 조건식, 참가, 거짓값이요. 되셨나요? 이거 확인하면, 여러분 이거 80 이상 아니죠? 맞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불합격, 거짓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이거 이따가 띄워드릴 거예요. 수식 띄워드릴게요. 자, 문제 바꿉니다. 요번에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업무 능력과 실적 등급이 모두 A이면 20만 원이라고 찍을 거예요. 20만 찍을 거예요. 아니면 빈칸이라고 찍을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 이상한 점이 좀 있지 않아요? 자, 이상한 점 뭐요? 분명히 if 함수는 조건 쓸수 있는 칸이 몇칸 있어요? 한칸 있죠. 근데 이건 조건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업무 능력과 실적 등급이 모두 A이면 조건은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논리의 if 함수는 조건식이 한 칸입니다. 한 칸이에요. 근데 조건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 조건 두 개가 여기 한 칸에다 다쓸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말이 조건이 두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 조건 두 개가 엮이는 말이 있죠, 말. 뭐랑 뭐 있어요? 그리고와 또는이 있죠. 맞아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함수예요. 그리고가 and 함수고요. 또는이 오화 함수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이게 한장 넘기면 있습니다, 여러분. 한장 넘기면 94페이지에 그리고가 and 함수고요. 또는이 오화 함수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결론은 and나 오화 함수는 뭐쓸때 쓴다? 조건식을 사용할 때 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 그대로 넣어볼게요. 논리에 if 들어갔어요. 자, and 함수 들어갔습니다. and 함수, 여러분 이거 모두 a니까 뭐예요? 모두 a니까 and 함수로 가야겠죠? and 들어갔어요.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고가 and 함수다, 또는이 오화 함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94페이지 오른쪽에 참고하세요 한번 봐주세요. 자, 참고하세요 보시면 함수 구조 있죠? AND 함수나 OR 함수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로지컬 1, 로지컬 2 보이세요? 여러분 결론은 조건식 1, 조건식 2란 얘기예요. 뭔 소리냐면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쓸때 조건식으로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무엇이 A와 같을 때 이렇게 조건식으로 완성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A와 같을 때? 업무 능력이 A와 같을 때 이렇게 조건식으로 완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되셨나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조건. 실적 등급이 A와 같을 때 이렇게 조건식으로 항상 쓰셔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기억하세요. 조건식 1, 조건식 2, 더 쓰셔도 돼요. 조건식 3, 조건식 4, 이런 식으로. 여긴 지금 두 개밖에 없죠? 되셨습니까? 자, 항상 기억하세요. AND나 OR는 조건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 value if true. 이 조건 만족을 하면 나는 뭐라고 찍을 거예요? 20만으로 찍을 거예요. 나머지는 빈칸으로 처리할 겁니다. 빈칸이면 뭐겠어요? 쌍따옴표 두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여러분 지금 둘다 A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나온 거예요? 빈칸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되셨습니까? 자, 요거 수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식. 자, 첫 번째 조건식 돌려봤을 때그 조건이 참이면 참값 찍어라, 아니면 거짓값 찍어라. 기본 if 구문이요. 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조건식이 두개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조건이 두개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그리고로 엮였으면 and로, 또는으로 엮였으면 여기가 오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나열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참값, 요게 거짓값이요. 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 함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를 그래도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if 함수에 해당하는 문제가 1번이거든요. 1번 반드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자, 저는 이제 풀이 갈게요. 1번이 반편성열에, 자, 반편성열이면 여기죠. 근데요, 이거 범위 줬죠. 범위를 줬다고 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범위를 줬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쓰고, 그리고 뭐 해라. 채우기 핸들러 해라 이 말이에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자, 논리에 if 들어갑니다. 자, 성별이 남자면, 여러분 여기에서 비교할 성별이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논리에 if 들어가서 여기에서 비교할 셀이 여기다 이렇게 넣으신 분 계세요? 안 됩니다. 이 칸에서는 비교할 셀이 어디예요? 여기죠.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얘가 뭐와 같을 때 남자와 같을 때 이렇게 쓰신 분도 또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남자예요? 원본을 보셔야죠. 남이라고 써 있어요? 남자라고 써 있어요? 남이라고 써 있죠. 안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겠죠. 이게 올바른 정답 조건식이죠. 되셨나요? 이것이 남과 같을 때 뭐라고 찍겠다? A반이라고 찍겠다. 아니면 B반이라고 찍겠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간단한 기본 if구문 돌려봤습니다. 채우기 핸들러 사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되셨죠? 자, 이게 1번이었고요. 2번. 평가열에, 자,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출석 시간이 30시간의 80% 이상이고, 동그라미, 평균 점수가 80 초과이면 조건 두 개가 뭘로 엮였어요? 이고로 엮였죠. 이고니까 뭐요? 엔드죠. 논리에 if 들어갑니다. 자, 조건이 두 개네요. 두 개가 뭘로 엮였어요? AND로 엮였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출석 시간이 얘죠. 얘가 이상이에요. 왼쪽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30시간에 80%입니다. 30,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30 곱하기 80%죠. 물론 이거 0.8로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평균 점수가 얘죠. 자, 그리고 80 초과이면. 자, 이거 조건식 됐나요? 요게 첫 번째 조건. 얘가 두 번째 조건. 되셨죠? 이거 참이면 뭐라고 찍겠다? 통과라고 찍겠다. 아니면 재연수라고 찍겠다. 되셨죠?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채우기 핸들러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자, 상품열에 순위가 1등부터 3등까지 거나 동그라미 평가가 통과. 자, 지금 조건이 두 개가 뭘로 엮였어요? 까지 거나로 엮였죠. 맞죠? 이게 뭐예요? 또는이죠. 자, 논리에 if 들어갑니다. 또는이니까 뭘로요? 노화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요. 순위가,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중요한 거. 순위가 1등부터 3등까지래요. 이거를 만약에 하나씩 쓰시려면 얘가 뭐다? 1등이다. 그리고 얘가 뭐와 같다? 2등이다. 하나씩 쓰시려면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하나씩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려면 2도, 3도, 반드시 뭘로? 조건식으로 쓰셔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얘가 뭐와 같다? 이와 같다. 이렇게 하나씩이요, 하나씩. 하나씩 쓰시려면 이렇게 하나씩 조건식으로 완성. 저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에 쓸수 있는 방법 있지 않아요? 1부터 3까지래요. 그러면 어찌됐건 뭐예요? 3 이하죠.
되셨습니까? 자, 3 이하로 처리해버리면 되겠네요. 쉼표 찍고, 자, 평가가 통과인 경우에요. 평가, 선택. 얘가 뭐와 같을 때? 통과와 같을 때. 되셨습니까? 자, 이럴 때 뭐라고 찍겠다? 상품권 지급이라고 찍겠다. 자, 참값이죠. 상품권 지급이라고 찍겠다. 아니면 공백 찍겠다. 이제 되셨나요? 확인 누르고 채우기 눌러 사용해요.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가장 기본 if 구문이었거든요. 반드시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 푸신 분들도 지금 얼른 다시 한번 1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걸 약간 응용을 갈 거예요. 문자 열함수가 아직 안 간 상태거든요. 문자 열함수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데이터 요약 함수까지 좀 들어갈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리고 숙제가 조금 있을 거예요. 오늘 진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